안녕하세요, 허비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긴 했어요. 약간 그 나태함에 반성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면 무용무도 봤고, 제가 요즘 테니스도 막 이렇게 치고 있고, 뭐 어쨌든 요약하자면 그냥 게을러서 영상을 못 찍었다 이런 거고, 오늘은 좀 오랜만에 유튜브 게시물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개우리는 최웅의 패션 분석 편이 있었는데, 그거의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패션을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우영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크게는 3명 있거든요. 장명석 변호사, 그리고 강태호 씨, 또 여기 권모술수 권민우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3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유튜브 한번 가시죠. 등장인물의 분석에 앞서서 1화부터 16화까지를 전부 다 캡처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논란의 인물이죠. 이준호 역의 강태호 배우분입니다. 저는 우영우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다가 어느 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옷을 이렇게 입혔냐, 약간 이런 말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막 이상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옷차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강태호 배우분의 역할인 이 이준호 씨가 행정직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입는 룩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고객분들과 접점이 있는 직업으로서 깔끔하게 다녀야 된다라는 중심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셔츠와 자켓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그 중에서도 셔츠를 진짜 많이 입곤 하거든요. 약간 필승 공식이에요. 이 셔츠와 함께 뭐 슬랙스를 입거나 그러면은 이 셔츠의 패턴이 너무 막 휘황찬란하거나, 혹은 셔츠의 핏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셔츠는 어떻게 보면은 필승 카드잖아요. 이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셔츠 착장 중에 위에서부터 단추를 한 3분의 2 이상 풀고 아래만 잠궈서 이렇게 넣고 티셔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셔츠를 활용한 깔끔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품 셔츠를 보고 아래 하나 단추 풀고 그 정도만 하는 게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옷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짜 정통 TD 브랜드 쪽에서 많이 보는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셔츠에다가 배색 쓰고 이런 거는 옛날에 막 캐지스나 빔폴, 뭐 올젠 이런 데서 보는 조금 올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나 니트 베스트 혹은 가디건 이런 경우에서 무늬가 막 휘황찬란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작 그리고 본 그런 아이템들을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하던 거다 보니까 옷을 입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옷차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협찬을 받는 브랜드에 대한 아이템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태호 배우분의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은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진짜 잘 입거든요. 피지컬도 워낙 좋으시고, 특히나 무채색들과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 자켓, 기본 슬랙스, 기본 니트 이런 것만 입어도 얼굴이 워낙 빛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의 착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아이템들을 보면 뭐 빌포드의 왁스 자켓들이라든가 뭐 체크를 많이 썼더라고요. 뭐 체크 자체가 절대로 올드하다 혹은 안 이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강태호 배우분 자체는 오히려 그냥 체크보다 아무것도 없는 컬러 위주의 옷들이 훨씬 더잘 어울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니트 안에 이렇게 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그런 복장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나 직업 특성상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흔히 깔끔한 라운드넥만 입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셔츠에 칼라가 있는 옷차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셔츠만 단품으로 입게 뭐하니? 그 위에다가 베스트를 얹거나 혹은 그 위에다가 니트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레이어드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사의 출근룩으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명석 변호사, 강기영 배우님의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정명석 변호사는 이 극중에서 14년차 시니어 변호사거든요. 극중에서도 수트를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입지만, 특히나 요 정명석 변호사는 정석 셋업 3피스, 그러니까 안에다가 베스트도 입고 자켓에 슬랙스까지 타이까지 그리고 타이 핀까지 완벽하게 정석 이 수트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피크드 라펠이라고 해서 요 라펠 부분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남성미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클래식한 셋업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인데, 그런 피크드 라펠이 있는 옷들을 입었다거나 싱글 자켓이 아니라 더블로 되어 있는 그런 셋업을 착용함으로써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수트 패션을 완전 정반대로 볼수 있는 건 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 그러니까 주종혁 배우님인데, 주종혁 배우님도 어쨌든 여기서는 신입이지만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트를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있습니다. 수트를 입은 착장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여가 시간 이제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입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수트를 입었을 때는 정명석 변호사와 같은 신에 걸렸을 때 확인을 해보시면 차이점이 있는 게, 권민우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고 그 극중에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위트 있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타이를 되게 패턴이 강렬한 스트라이프를 쓰거나 혹은 도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켓이나 셋업을 약간 헤링본 패턴으로 맞춘다든지 이런 패턴을 활용한 이 수트 착장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적당히 장난기도 있고 위트 있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연출하지 않았나. 드라마 내에서의 권민우 변호사의 착장은 컬러톤을 맞춘다거나 과하지 않은 패턴들의 조합을 잘 사용해서 수트를 그래도 위트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민우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준호 씨와 같이 뭐 연구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먹는 그런 옷차림에서는 편안함이 보여지는 옷들을 많이 착용을 했죠. 그런 무대에서는 대부분 옷이 약간 오버사이즈 핏으로 좀 넉넉하고 혹은 스트라이프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영한 이미지, 특히나 헤어를 수트를 입을 때는 완전 이렇게 깐 모습으로 가다가 오프워크 시간에는 약간 머리를 덮어서 깐 머리와 덮은 머리의 간극이 생각보다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권민우 변호사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옷차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강기영 배우님, 그러니까 정명석 변호사의 옷차림을 얘기하다가 권민우 변호사의 수트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쭉 했는데, 강기영 배우분의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안에서는 거의 수트 착장만 보여주고 제주도에 놀러가는 거 외에는 캐주얼한 일상복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배우분의 뭐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뭐 제작 발표회라든가 뭐 공항 출국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캐주얼한 뭐 청바지랑 맨투맨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특히나 주종혁 배우님도 그렇지만 강기혁 배우님도 스펙 자체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엄청 작고 이래서 모자 같은 류들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옷발이 좀 잘 받는 체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기영 배우분의 옷차림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건, 예전에 가장 보통의 연애라고 그 공효진 배우분이랑 같이 나온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좀 약간 뺀질뺀질한 역할의 광고 대행사 약간 시니어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입었던 패션들이 하나같이 엄청 패턴이 화려하고 특히나 뭔가 스카프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플리츠 셋업을 입는 것처럼 되게 튀는 옷차림을 입었었는데 그게 되게 찰떡으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기영 배우분의 옷차림들은 좀 캐주얼하고 화려한 것들이 확실히 더 잘 어울린다. 개인적으로는 요 톰브라운 가디건을 입은 요 강기영 배우분의 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한 남자 배우분 세 분의 옷차림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확실히 극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입고 계시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역시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패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